친구 대신 대타로 미술 수업 모델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친누나 베프를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전 상상만 해도 손목이 오그라들고 미쳐버리겠어요.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언니 웹K입니다. 서한이에겐 어릴 적부터 가족처럼 지내하던 누나의 친구가 있습니다. 10살이나 많은 진아 누나는 동갑인 친누나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죠. 사실 서한이는 누나의 베프 진아를 짝사랑합니다. 거기다 진아는 이번에 교수가 되었죠. 완전 멋진 커리어죠. 무용을 전공하는 서한이는 자신을 아직도 어린애 취급하는 게 못마땅합니다. 솔직히 어릴 때부터 옆에서 봐온 사이라면 거기다 10살 차이라면 저도 어린애 취급을 할 것 같아요. 귀엽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숨긴 채 몇 년이 흘렀는데요. 대학생이 된 서한은 친구 대신 대타로 크로키 모델만 하게 될까요? 어머어머. 뭘 더 하는지는 웹툰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나저나 꼬맹이인 줄 알았더니 언제 이렇게 잘 큰 거죠? 친구 동생과 이런 모습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크로키 모델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친구 동생 서한이. 미쳤다 미쳤어. 정말 이게 무슨 일이죠? 뭔가 상상만 해도 대리 수치서 미쳐요. 진아는 서한이에게 모델을 관두라고 하지만 서한이는 크로키 모델을 관두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어쩐지 계속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서한이는 참을성도 잘 없지만 귀엽고 진아의 말도 아주 잘 듣는, 이게 바로 연하남의 매력일까요? 완전 부럽네요. 처음엔 친누나의 친구였다가 그 다음엔 교수님. 이제 다음은 뭐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얘네는 또 무슨 관계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시크릿 터치 재밌으셨나요? 작품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웹K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